부산에 오래된 달동네가 있다. 바로 감천문화마을. 이곳은 최근 요코로 인해 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다. 여기는 무슨 골목길이 아니라 뭐 야외 전시장 같네. 야, 이것 봐라. 참. 아, 셀카봉. 아저씨가 말했는데. 5년 전 부산 지역의 예술가들이 이곳을 찾으면서 감천문화마을이 세간에 알려지기 시작했다. 맛있어. 예, 안녕하세요, 어르신. 안녕하십니까. 예. 아, 참 맛있네요. 맛있습니다. 예, 예. 이 집시야 소떡이. 예, 예. 우리 동네 원조입니다. 아, 우리 동네? 여기 오래 사셨어요? 예, 예. 내가 이 동네 산 지가 이제 57년 차. 57년? 예. 야, 그럼 뭐, 여기 눈 감고도 다 돌아다니시겠네. 그렇습니다. 아이고. 그런데, 최근 중국인 관광객들 때문에 감천문화마을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. 예.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이게 다 감천마을인 거죠? 예, 그렇습니다. 야, 예. 굉장히 아름답습니다. 예. 조용하던 마을의 풍경은 하루아침에 바뀌었다. 어느 날 갑자기 관광버스가 8대씩, 10대씩 막 이렇게 돌아갔습니다. 네, 네. 그러나 저희들이 관광버스 주차장이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. 예, 예, 예. 그러니까 이 도로에 주차장을 하니까 난리가 난 거죠. 네, 네, 네. 관광버스에서 쏟아져 내린 중국 관광객들이 순식간에 작은 마을을 점령했다. 관광객들은 마을의 곳곳을 발디딜 틈 없이 메웠고 분식점, 카페를 드나들며 마을의 모든 것을 즐겼다. 比香港特别一点呢，或者比其他的地方，因为这个文化圈都是很多姿多彩的，多姿多彩的颜色。 이 엄청난 관광붐 뒤엔 한류 예능의 힘이 있었다. 감천 문화마을에서 촬영된 예능 프로그램이 방영된 후 그 관심이 마을 여행으로 이어진 것이다. 很棒，很快乐。对，然后我觉得这里，就是，我没有办法形容，没有办法用字去形容。 이제 감천 문화마을은 부산을 넘어 한국의 대표 관광지로 성장할 꿈을 꾸고 있다. 아이고, 왜 이래? 이게 많이 오니까 어떠세요? 좋아요. 어떤 점이 좋으세요? 그러니까 외국분들이 저희 마을을 찾아주시니까 그러니까 저희 마을도 알려드리고 그다음에 또 부산도 좀 많이 알 수가 있으니까. 중국분들이 상당히 영어를 잘하셔서 의사소통에 있어서도 문제도 없고요. 또 그리고 상당히 또 친절하시고 또 많은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저희 상인들도 참 기분 좋게 장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. 덕분에 지난해에만 마을 주민의 7배가 넘는 7만 명의 중국 관광객들이 마을을 찾았다. 요커 쓰나미는 이 작은 달동네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. 지금 보는 사진은 옛날 50년대의 감천마을 사진인데요. 놀랍지 않습니까? 부산에 사시는 분들도 이런 달동네가 있었는지 몰랐다고 할 만큼 한적하고 소외된 마을을 부산 최고의 관광지로 만들어 놓은 것이지요.